콜라겐이 탈모 치료를 한다?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탈모 치료를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의 진피층은 신경, 혈관, 땀샘, 피지샘, 모낭 등이 존재하는 곳으로, 콜라겐, 엘라스틴, 세포의 기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구성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탈모 치료에 있어 모낭의 상태는 치료나 예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발은 모낭에서 성장과 퇴행을 반복하면서 모발을 유지합니다. 모낭은 마치 여성이 임신하여 태아를 보호하는 자궁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낭이 부실할 경우에는 모발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모낭의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탈모 치료에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할지, 모발 이식을 해야 할지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낭의 상태에 따라 치료 후에 모발이 얼마나 많이 자랄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섬유아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콜라겐 생성이 감소하여 진피층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콜라겐이 감소하여 진피층이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얇아진 만큼 신경이나 혈관은 적어지고 모낭이 잘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해집니다. 모낭의 상태가 부실하면 모발이 자라는 것도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층이 되면 가족력이 없어도 모발이 얇아지고 머리숱이 줄어드는 탈모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탈모인을 치료해보면 진피층이 얇아진 부위에서 탈모가 먼저 시작되고 진피층이 얇은 사람에 비해 두꺼운 사람이 탈모 치료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의료계에서는 17형 콜라겐은 모낭줄기 세포 기능 유지에 중요한 단백질로 감소하면 모낭이 축소되어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드로겐 탈모 원인인 DHT가 아니더라도 유전과 무관하게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두피층이 얇아진 M자 부위와 정수리 부위에 탈모가 있는 경우 PDLA를 주입하면 탈모 치료가 빨리 개선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PDLA를 진피에 주입하면 섬유아세포를 자극시켜 콜라겐을 생성하여 진피층을 두껍게 만듭니다. 진피층이 두꺼워지면 혈관이 풍성해지고 모낭의 산소와 영양분을 증가시키고 모낭이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콜라겐이 탈모를 직접적으로 치료는 하지는 않지만,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밭이 부실하면 씨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